경남, 전남 광주, 전라북도, 경기, 인천, 전국 각지에서 위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 곳곳은 일본 제6시부터 자주 독립된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선열들의 피와 땀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주권이 과연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화되고 대화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낸 기초 위에서 다시금 남북 해외 온 세대가 한데 모이는 대단합의 마당을 다시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계 대표 여러분, 나라의 광복을 위해 어떠한 난관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역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주권을 부정하고 평화를 유린하는 전쟁 위기에 단호히 맞서 함께 실천합시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내고 결의가 하나 된 단합과 통일의 장을 열어냅시다. 청원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축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8.15 민족통일 행사가 남과 북 서로의 그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무엇이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지혜로운 외교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예행 연습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평화와 대화의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평화정당, 통일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공연이 전쟁 공포를 부추기며 안보상업주의를 행하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가장 매서운 비판자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초당적, 대국적 협력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설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다시 되살리고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서며 다시 남과 북이 만나서 즐거운 광복 행사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광복절이 되도록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민중정당 창당위 준비위원회 김종훈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민중정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00만 촛불 항쟁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분단의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결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1950년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수립된 대북정책을 여전히 고수해서는 한반도의 낡은 분단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의 대한민국 변화된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하고 우리 국민들의 달라진 수준도 반영하여 한미동맹을 재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드, 그것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한 분단 체제를 종속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연합당 김창환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중연합당 상임대표 김창환입니다. 촛불혁명의 승리, 자국 통일의 과제를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각계 인사들에게 따뜻한 연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15일 우리 결의는 간악한 강도 일제를 몰아내고 그처럼 바라던 조국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천리 강토를 진감하던 조국 해방의 환희와 기쁨은 네, 아까 이창구 상임대표 의장님께서 잠시 예, 소개시켜드렸지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뜻깊은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사회자가 각별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한국청년동맹 대표단 다섯 분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6.15 민족 공동위원회 한쪽 기둥이십니다. 6.15 미국위원회 신필영 대표위원장님 모시고 연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전쟁의 전쟁을 겪어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과 같이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1942년 전의 일입니다.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백자 한 장 놓고 제멋대로 낙서하듯이 그 된 것이 뭡니까? 38선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기적인 의식이나 의사나 생각이나 뜻을 무시하고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이죠. 요즘에요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남과 북과 해외가 함께 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오늘 또 여기 모였고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워셔카에서 14일날 이 점점을 여러분들에게 소식으로 전하면서 주소없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 군사협정 역사 정의와 평화를 저버린 대표적인 외교 적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8.15 민족통일대회가 남과 북회가 함께 모여서 지워져야 촛불혁명 그 촛불혁명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통일 세력들은 곳곳에서 새로운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저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의 위험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이 8.15 민족통일대회는 좀 더 우리가 성심으로 남과 북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온 견적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통일의 중심 되시는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이 통일은 오늘의 시대 정신입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민족의 성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뤘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이었다면 독재정권 하에서 노력을 했을 때 구하면서 싸웠던 민주화운동이 또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통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자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이 나라를 지켜내는 성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정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힘차게, 좀 더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새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반대를 일삼는 세력들, 그들은 그 중심 세력은 바로 해방 후 총살되거나 이 땅에서 사라져야 했을 그러한 친일민족 반역자들이 또다시 이승만 정권하에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주도해온 그 물줄기, 그 물줄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물줄기에 기생해서 아직도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6.15 노동본부, 한국노동자총연맹 김주영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힘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으신 모든 어르신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조국광복 72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입니다. 언제나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복 상임대표의장님을 비롯한 원로 어르신, 국가 지역대표님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각 정당 대표님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폭탄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지난 12일 양대노총은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용산역 광장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일본 단바만강 기념관 앞에 건립한 이후 두 번째로 세워진 노동자상으로서 과거 일제의 범죄적 만행을 고발하고 오늘 일본의 역사 왜곡 만행을 규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노동자상이 건립된 용산역은 일제 강점기 소위 인간창고로 불리우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을 노예처럼 수용했던 곳이자 수많은 조선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범국 일제의 실체를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실타래처럼 얽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첨예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후로 하여 더욱 높은 긴장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현실적이고 심각한 우려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다시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의 원칙입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이 동북아와 함께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협력과 다양한 연대교류를 통곡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통일정책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민족대의 성사의 환경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전됩니다. 지난 70년의 분단은 반만 년 이어온 역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자주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갈등과 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족 대단계를 이뤄내는 조국 통일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6.15 남측위원회 성원 및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분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위기감도 굉장히 높을 텐데요. 6.15 청학본부 대표 김성건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청년 세대의 이야기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 청년 학생 본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제7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식민지배를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뒤로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땅과 우리 민족의 평화는 무시한 채 연일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고 한 걸음만 내딛으면 갈라져 산산조각이 날 얼음장처럼 위태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정부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광복 72주년인 지금 이 시점에도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공허한 말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자 하면서 제재를 운운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모순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제재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고 전적으로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전쟁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포위 사격 등의 섬뜩한 말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일방 통행은 충돌을 부를 뿐입니다. 한반도에서 충돌은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닌 공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한겨울 사풍에도 굴하지 않는 적폐청산이며 그 핵심은 분단 적폐청산입니다.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당히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촛불이 명령한 현 정부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미국에 눈치나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양손에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제재라는 무의미한 환상을 버리고 오롯이 우리 민족을 위해 과학 관점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특정 세력의 힘에 굴복하여 남북을 가져와야 합니다. 즉시 남과 북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된 한민족 앞에 두려울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으로 평화협정을 통한 사적 통일로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8월은 광복 시기입니다. 해방 직후 찾아온 분단과 미군정에 저항하였던 선녀들의 투쟁, 오늘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뮤지컬 화순 1946, 짤막하게 오늘 재연한다고 합니다. 극단 경험과 상상분들의 화순 1946 공연 큰 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